얘들아, 지디언니야. 벌써 내일이면 너네 개강이지? 엄청 떨릴 것 같은데 나도 처음엔 그랬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1년 새내기 생활을 딱 7분 만에 요약을 해줄 거야. 정신 안 차리면 쌤 지나간다. 진짜 이제 드디어 개강을 했어. 내가 술자리를 진짜 많이 가게 된단 말이야. 사실 OT, 세터 이런 것 때문에 2월달에 엄청 바빴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진짜 3월, 4월 이때 간 술자리가 1년 동안 간 술자리보다 더 많았어. 그래서 이때 너네가 중요한 게 주량 파악을 무조건 해야 돼. 주량 파악을 안 하면 너네 쫓아내리다가 나오는 그 술 먹고 너그가 된 썰들 알지? 그게 지금 남의 얘기 같을 수 있지만 너네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미리 주량 파악해보는 건 필수야. 그리고 또 이제 3월의 꽃은 미팅 아니겠어? 꽈팅 미팅 이런 게 톡방에 엄청 많이 올라와. 근데 그거 진짜 10초 만에 마감된다. 그래서 누가 어디 학교 어디 거랑 파팅할 사람 저요 이런 거에 끝난단 말이야. 마감이에요. 진짜 이러거든. 진짜 핸드폰에 써서 놓지 마. 이거 진짜 거의 티켓팅이야. 그게 이제 뭐 꼭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어도 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나가 봐라 이거지. 이제 OT 세터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벌써 CC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3월 CC는 하지 마. 그냥 절대 하지 마. 이제 4월이 됐어. 너네 그거 아니?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는 거? 이제 너네한테 중간고사가 찾아올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애들이랑 처음 만났고 신나고 하지? 그럼 학교마다 벚꽃 명소 스팟도 하나씩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데 찾아가고 애들이랑 소풍 좀 하고 술 좀 마시고 이러면 그냥 하루가 쑥쑥 지나간다? 근데 이제 4월 달에 보는 중간고사가 너네가 제일 그나마 성실할 때고 성적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을 때야. 그러니까 제발 공부를 아예 놓치는 마.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보지 마. 자, 이제 다들 첫 시험의 충격이 굉장히 컸을 텐데 걱정하지 마. 5월은 축제가 너네를 기다리고 있거든. 새내기 황금기는 5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때는 축제가 진짜 많다? 근데 이제 그럴 때 또 축제 완전 많이 가는 애들 특! 어디에 이제 다른 학교 캠퍼스 있는지, 맛집 어디 있는지, 어느 가수가 어느 축제에 오는지까지 아는 애들도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꼭 가서 놀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축제 중 최고는 입시 멘트야. 아, 덥다. 그치, 얘들아? 벌써 지금 여름이 왔어. 다 놀았니? 이제 할 일을 하자. 또 기말고사가 찾아왔어. 그래서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거든, 지금이? 그치만 사실 아무도 안 해. 학점도 안 받았지, 뭐 성적도 모르지. 이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대학생활 낭만에 취해서 다들 놀기 바쁘긴 할 거야.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3월부터 부지런히 동아리 들어간 애들이 슬슬 이제 후기를 말해줄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도 동아리나 소모임에 들어간 게 없다?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는 걸 추천해. 왜냐면은 6월 말에서 7월 초 이 여름방학 시기에 진짜 또 인원을 많이 뽑거든? 그러니까 그때 또 열심히 알아보고 해야지. 근데 생각보다 동아리가 노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너네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고민도 열심히 하고 가야 돼. 그리고 동아리는 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3개 이하 정도로 하는 걸 추천해. 방학이다! 야, 드디어 방학이야. 너네 근데 방학하는 애들은 딱 세 가지로 애들이 나뉘거든? 일단 첫 번째는 체험 삶의 현장. 너네가 1학기 때 펑펑 놀았잖아. 그럼 이제 슬슬 재정난에 시달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아, 좀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고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때 또 저는 카페 알바가 로망이에요. 편의점 이런 거 찍는 게 로망이에요 하면서 로망이라면서 하는 애들 있어. 로망? 뭐 해봐. 해봐야 알겠지. 두 번째, 걸어서 세계 속으로. 여행 가는 애들이야. 방학은 수험생활 다 끝났다, 긴 방학이 찾아왔다 이러니까 여행 가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 시간도 많아서 진짜 인스타 스토리 보면 애들이 무슨 전 세계에 다 있어.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대학생활의 낭만, MT가 이제 또 있지. 그래서 특히나 동아리 MT 이런 걸 진짜 많이 가. 친구들이랑 같이 장 보면서 막 50만 원어치 막 고기랑 술 사고 또 계곡 가가지고 놀다가 바베큐 구워먹고 이게 진짜 낭만이지. 근데 사실 앞에 두 개는 희망편이고 진짜 많은 거는 방구석 1열 대학생이야. 방학이 시작이 되면은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톡 그냥 이 안에서만 계속 노는 거야. 그래서 누워가지고 그냥 유튜브 보다가 인스타 보다가. 그래서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너가 마음이 편하게 느끼는 걸 했다면 그게 알찬 방학이야. 자, 이제 9월이 됐어. 이제 날씨가 쌀쌀해질 때쯤에 개강을 한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마음이 엄청 다르다? 3월에 그 설레는 개강에 대한 마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너네도 똑같이 선배들처럼 개강을 저주하게 될 거야. 2학기 수강 신청을 해야 되잖아. 새내기 때는 막 그냥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러면서 수강 신청할 텐데 이제 좀 이제 알고 친구들도 만났고 이러니까 친구들이랑 시간표도 맞추고 교수님 후기도 좀 들어보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그럴듯한 시간표를 짜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너네 미리 말해줄게. 1교시? 절대 하지 마.
그리고 1학기 때 동아리를 안 했던 친구들은 이때 또 많이 시작하거든? 근데 동아리를 1학년 때 시작하면은 사실 3학년 때까지만 보통 한단 말이야? 진득하게 내가 동아리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제 어서 빨리 알아보고 동아리를 신청해야 돼. 근데 내가 몇 살에 3학년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 아 이제 또 10월인데 10월은 내 기준 제일 노잼 시기인 것 같아. 이제 슬슬 또 시험 기간 다가오고 중간고사 공부도 해야 되지. 그렇게 1학기 때 많았던 술자리도 이제 끊겨가지. 또 이제 슬슬 또 자기 자리를 벌써 찾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뭔가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으면은 나 또 뭐 하는 거지? 이런 또 현타도 살짝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 근데 잠깐! 내가 만약에 고대 연대생이다? 그러면 또 쉴 틈이 없지. 고연전이 바로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고연전부터 시작해서 응원할 거, 놀 거 엄청 많아. 너네 이제 공부 못한다? 이때가 진짜 대박인 게 너네 1학기 때 분명 축제하고 뭐 응원하고 엄청 했을 거거든? 근데 그때는 뭔가 얘들아 응원은 이런 거야 이렇게 알려준 느낌이면 이때는 진짜 툭 치면 응원가 나올 정도로 진짜 다들 미쳐가지고 엄청 잘 놀아.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길바닥에 냅다 앉아서 술도 마시고 그러다 또 갑자기 일어나서 모르는 사람이랑 응원하고 뭐 놀고 뭐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다 같이 5대 연대 통합이 일어나는 시기지 이때가. 어우 이제 11월인데 슬슬 추워. 그치? 이때부터 너네는 진짜 종강반을 보고 달리는 열차. 만약에 너네가 교수님 정강이를 차서 아, 그 종강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다? 그럼 너네는 이제 진짜 대학생이 된 거야. 그리고 또 11월의 다른 이름이 과제야. 이때가 딱 중간이랑 기말 사이여서 진짜 과제가 미친 듯이 몰아치거든? 발표, 에세이, 조별과제 뭐 별게 다 있는데 사실 이 중에 제일 애반 거는 조별과제야. 조별과제가 많은 과가 특히나 있거든? 그런 과에서는 내가 어떻게 조별과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너네 1년 사귄 친구와의 관계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기도 해. 즐겁기만 했던 너네 친구들의 본 모습을 알게 해줄 수 있어. 조별과제 좀 성실히 해. 제발! 이제 12월에 되면은 진짜 기말고사만 보면 종강이야. 앞에서 내가 공부를 계속 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진짜 공부한 애들은 많지 않아. 나도 그랬고 다들 이제 말쯤 되면은 나 좀 심각한데? 이렇게 느끼는 애들이 많을 거야. 아 기말고사에 내가 하겠지 이러면서 미룬 과목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때 나를 반성하면서 슬슬 공부를 하는 시기야.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러 가는 거지. 이제 카페에 앉아서 수다 떨고 이제 막 사진 찍으면서 이제 카페에 앉아서 공부하는 우리. 또 공부한다고 앉아있다가 이제 카톡으로 누가 야 술 고? 춘자 고? 이러면 또 춘자 가서 술 마시러 집 가고 그러면 사실 성적은 그냥 폭망. 이렇게 1년 대학생활을 요약을 해봤는데 진짜 대학생활은 자기가 어떻게 보내든지 그 나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뭔가 틀에 갇히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네가 만들어 가고 싶은 대로 1년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대학생활 1년 화이팅이야!